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한밤 뉴욕 증시는 전일 상승분을 이어가지 못하고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유로존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우려가 컸기 때문인데요. 한밤 독일의 국채 입찰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GDP 성장률이 전년보다 둔화됐다라는 소식은 그리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를 보면 뚜렷한 모멘텀이 없던 가운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세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 있을 이벤트에 대한 부담감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올해 첫 옵션 만기일인 오늘 프로그램 매물이 큰 변수가 될 텐데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저희와 함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일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확인해 보고 오늘 본격적인 순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개장 초에는 상승세를 보였으나 5분 만에 약세로 돌아서면서 하락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물도 부담이 됐는데요. 전일보다 7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낙폭은 더 컸습니다. 1% 이상 밀리면서 520전을 다시 내줬는데요. 금융당국이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우려에 코스닥 낙폭은 더 컸습니다. 반면 원달러 환율은 또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2원 20전 오른 1158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시아 쪽 상황도 확인을 해보죠.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중국을 제외하고 일제히 올랐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진 데다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일본은 강보합권의 장을 마치기도 했는데요. 반면 중국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는 4거래일 만에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약보합권의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대만 가권 지수도 강보합권에 올라왔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정리해보죠.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등급 강등 우려가 컸기 때문인데요. 다우지수만 소폭 내렸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빨간불로 마무리지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와 아시아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전일장을 정리하고 오늘의 성공 전략을 세워보는 마켓 앤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주식 공부에 여념이 없는 박민아 앵커 반갑습니다. 전국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먼저 어제장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5일 이평선 저항이 심할 것이다. 1860을 넘어가면은 고점에서 매도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어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예, 박민아 앵커님 먼저 하기 전에 제가 소형주 한 종목 추천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종목 뭐죠? 어떤 종목이었죠? 갑작스럽게 기억이 안 나는데. 쌍용차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됐어요? 자, 지금 보겠습니다. 예. 쌍용차 어제 흐름이 어땠는지 아무래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뭐 안 봐도 좀 헌한데요? 예, 그래요? 예, 아, 전국 시청자 여러분 쌍용차 네. 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소형주 처음으로 추천했는데 쌍용차가 연거푸 4일 상한가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고가 매도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수익 축하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소 뒷걸음치듯이 여러분 일단 오늘 쌍용자동차 전량 고점 매도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뭐 한 번씩 저 청송촌님이 대형주만 하는 게 아니고 소형주도 한다. 한 번씩 한다. 그 대신 확실할 때 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축하드리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한 종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주공입니다. 아, 부산주공요. 예, 부산주공. 자, 쌍용차는 오늘 전량 매도하시고요. 예, 부산주공 소량으로 매수하시면 가능할 겁니다. 특히, 부산주공이 정관지구, 부산의 정관지구, 아파트를 지은 다음에 굉장히 미분양에 고생했는데, 부산 아파트 값의 폭등으로 인하여, 부산주공의 실적이 엄청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늘, 하여튼 쌍용차는 전량 매도하시고, 부산주공, 이 소형주는 소량으로 사셔야 됩니다. 또 소형주를 많이 사는 분은 교양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 두 종목 말씀드리고 일단 지난 어제 장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장이 어제 이제 제가 이제 고점에 한번 매도를 쳐야 된다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매도 치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매도 못친 분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1860선에서 고점 매도 철학한 이유는 이동평균선으로서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동평균은 지금 이 격도를 보면 전부 수렴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춤주춤 하는 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목균형표 보시면 선행 스팬토가 하락하면서 변곡점 맞이하는 이런 모양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고점 매도를 해라고 여러분에게 했는데 여러분은 아마 매도를 안 하고 특히 이틀 전에 워낙 갠들이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도하지 않고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뭐 물론 어제 고점처럼 높은 매도는 나오지 않지만 저점 매도는 또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일목균형표 아시다시피 오늘 기준선이 내일부터 하락을 합니다. 거기다 오늘 옵션 만기인데 옵션 만기일은 오늘 가랑비 옷 젖듯이 종가는 모르지만 계속 조금씩 약세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기준선의 하락으로 인하여 선행스팬2의 하락 그리고 선행스팬2가 또 하필이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스팬2가 하락을 하고 기준선의 하락, 그 선행스팬1의 하락으로 인하여 주식은 반등하는 즉시 계속 매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자리가 이격으로 봐서 5일부터 20일 이격까지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다. 수렴했는 자리거든요. 이 이격 자체가 상승하면 다행이나 하락을 하게 되면 장대 음봉이나 갭 하락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주체 이제 쌍용 자동차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뭐라고만 했냐면 여러분 이번 주는 장 재미없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매수 저점 매수하면서 고점 매도 이렇게 해락했는데 요즘에는 또 오르면 더 오를 줄 알고 욕심 많이 부르는 그런 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장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모양이 될 것이냐 제가 이제 누차 같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왜 지금 장세가 이런 모양이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기술적 분석자로도 지금 페난테형입니다. 페난테형은 리주권에 서고 치킨의 법칙으로 계속 붙이고 있는데 어쨌든 상방향과 하방향의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그 일단은 일목균형표 선행구름으로 봐서는 상방향과 하방향 지금 어느 한쪽은 분명히 닫힌다. 거기에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선물의 내가 제가 누차 여러분이 이야기하는데 선물 볼륨저 밴드가 굉장히 좁아진 상태에서 매물대에서 지금 5분에 어제 외국인이 손절매를 쳤는데 또 외국인이 어제 신규 매도를 어제 또 했습니다. 5천억 정도 또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 자체 기관들이 주식은 지금 보면 많이 사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계속 매도치고 있는 분야 그 나머지 주식은 손을 거의 대지 않고 있거든요. 그 반면에 뭐 자동차주 삽니다만은 사고 팔고 양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줄었다.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은 돈을 빼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거의 20조 이상 빼갔는데요. 국내 기관들도 최근에는 받치기에 급급한 모양인데 물론 제가 여러분들 공개 추천한 현대중공업을 제일 많이 사고 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했지만 제가 이제 이번 그 1월 2일 날 녹화했는 수익률을 말하다 해서 운송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 번호는 조선이 굉장히 뛰어날 것이다 얘기했는데요. 뭐 어쨌든 소가 뒷걸음치를 맞췄는데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운송 부분에서 그 조선 관련 주식들 특히 조선 관련 주식들을 여러분께서 계속 보시는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요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장 자체가 좀 쉽지는 않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큰 변곡점을 맞이하는데요. 오늘은 시간이 거의 뭐 가랑비 옷 젖듯이 차근차근 움직일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옵션 만기돼서 하방 움직일 것 같은데 일단 주사위는 던져줬고 주사위는 큰 폭의 하락이나 상승이 분명히 곧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특히 선행구름의 변곡점과 내 선자리의 변곡점 이 두 변곡점에서 기준선이 떨어진다는 이 분야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일목균형표 모르시는 분은 이동평균으로 보시면 쉽게 나옵니다. 이동평균으로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뭐 이격을 보셔도 이동평균으로 볼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아다시피 60일 120일은 골든크로스다. 그러면 60일 120일 골든크로스 때 주식은 상승할 때 상승을 해야 되지 상승할 때 상승하지 못하면 분명히 사고를 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60일 입평이 앞으로 6일 동안은 상승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60일 입평이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보통 말하듯이 주가가 이동평균이 상승 이후에
이팽이 골드 이후에 반달 모양을 내면서 떨어질 때 그거를 죽음보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121이평이 서 있으면 이 이평에서 61이평이 올라갔다가 가버리면 괜찮은데 가지 못하고 반달 모양으로 떨어지는 이런 모양을 죽음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21이평은 어쨌든 간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예, 121이평은 계속 떨어지는 이평입니다. 계속 떨어지는데 61이평이 더 빨리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일단 121이평도 앞으로 121이평이 50일 동안은 계속 바닥이 있습니다. 바닥이 있으면서 61이평이 다시 이 골든크로스 내누에 추가적으로 가야지, 추가적으로 가지 못하면은 주가는 여기서 한번 반등하더라도 급락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 누차 여러분이 했습니다. 중국 증시 상승 없는 우리나라 증시는 없다. 제가 이제 누차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제 미국 증시가 좋은데 왜 우리나라 증시가 힘을 못 쓸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데, 미국이 우리나라 교역의 상대국에 3등에서 4등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지수는 이미 헉헉거리고 있는 모양이고 VR 보면 VR 100 위험선에서 계속 갖고 있는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선행스팬 원 그룹이 앞으로 3, 4일 있으면 주가는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우존스 지수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상해 증시가 제가 이제 분명히 첫 번째 어제 여러분에게 제가 상해 증시를 봐라. 이제 상해 증시가 어제 신고가를 갱신하지 못함으로써 제가 볼 때는 일단 주가가 우리나라 주가도 가다가 바로 쉬어버리는 그런 모양을 보이는데요. 상해종합증시는 바닥은 확실합니다. 상해증시가 바닥은 확실한데 제가 볼 때는 상해증시가 앞으로 한 3일 정도는 요 저 언저리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그 이유는 VR이 50에서 75까지 항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또 상해증시를 받아, 이런 분이 있어요. 야, 우리가 언제부터 상해증시 눈치를 받느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증시보다 상해증시가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오늘 상해증시를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교양 없는 개인입니다. 개인들이 선물을 어제 계속 물려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6천억이거든요. 요즘 개인들이 선물이 한 최고일 때가 한 8천억 정도 되는데 여력이 2천억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상향적으로 이미 개인들은 선물이 물려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한 5,800억 정도 되는데요. 개인들이 콜인데 이 개인들이 찾는 자리가 어디냐. 개인들이 용감하기도 여 윗자리 242 이상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했지, 주식을 볼 때 주식은 제가 뭐 여러분이 주식 사셔가지고 6개월 1년 갖고 계실 거는 모르지만 뭐 1, 2개월 내로 당비에 승부해 보실 분들은 분명히 선물을 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했는데 일단은 개인들은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물려있는 상태인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개인들이 오늘 손절매를 친다면은 선물 손절매를 친다면은 주가는 추가적으로 하락이나 손절매를 안 치매고 버틴다면은 제가 볼 땐 지수는 아침 상승에 아침 하락에서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늘 덤덤한 마음으로 하시고요. 오늘 자신 없는 분들은 굳이 매매를 안 하셔도 된다. 왜? 옵션 만기 날 잘못했다가 또 코피가 터지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즘 선물이 계속 늘어나는데요. 선물 늘어날 때는 뭡니까? 선물 늘어난 종목을 철저하게 피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오늘 막 굉장히 진정을 하는데 진정 도저히 못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테마주 하지 마라 하는데 왜 합니까? 좀 하지 마세요. 네. 그 누구를 믿습니까? 정치가 박근혜 씨를 믿습니까? 뻥철수 씨를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제일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도덕 진짜 의리가 있어야 되고 입이 무거워야 될 사람들이 정치가들입니다. 근데 정치가들이 그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폭로하고 교양 없는 교양은 다 똥칠하는 그런 사람들을 믿고 무슨 주식을 사겠습니까? 여러분 테마주 하지 마십시오. 연속곡 재미있는 테마 연속곡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배우들이 여자 탤런트나 남자 탤런트들, 여자 탤런트들 있는 거 없는 거 투자해가 얼굴 다 떠더군 차가 얼마나 이쁩니까? 남자들도 떠더군 차가 얼마나 코가 큽니까? 그렇지만요, 그 사람들 인생이 다 불행합니다. 여러분 테마주 하면요, 여러분 인생도 테마주처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하도 소형주 안 준다 캐가 제가
여러분, 내 쌍용차 안 좋십니까? 오늘 어떻게 부산주광 좋십니다. 여러분, 소형주는요, 자기 자산의 10% 정도 해가지고, 그냥 즐기는 마음으로, 인조이 한 마음, 이런 게 해야 되지. 거기에 목숨 거는 거. 여러분, 장고장 한번 펴보이소, 좋은 말 할 때. 응? 여러분 가슴에 못 받고 있는 종목이 다 테마주 아닙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할 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인류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데, 전체적으로 오늘 주식은요, 제가 볼 때 주춤주춤주춤 할 걸로 보이고, 그 사이 많이 떨어진 종목으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중국 증시를 제일 먼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개인의 선물을 꼼꼼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장의 종가를요,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주가가 만원 이상 빠지면은 주식은 무조건 종가에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을 여러분께서 항시 봐야 된다. 나는 삼성전자가 없으니까 삼성전자 볼 필요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를 꼭 봐야 된다. 중요한 건 뭐냐? 삼성전자는 61평을 다이면 하방 이탈해버립니다. 삼성전자는요, 61평 다이면 하방 이탈해버려요. 삼성전자는 61평 다이면 하방 이탈해버리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절대 61을 다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61을 만약 다였다. 그래 되면 우리나라 주가는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은 중국의 상해 증시 그리고 개인의 선물 삼성전자를 보면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주식을 뭐 사야 되느냐? 자, 뭐 사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또 한 번 더 여러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데이터로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넣어봤을 때 오늘 코스피 200 종목 중에 뭐 사면 현명할 것이냐? 컴퓨터가 말씀하시기를 오늘 LS 주식을 저점 매수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GS건설을 매수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컴퓨터가 모든 증권의 요소, 한 300개 정도는 요소 있죠. 환율부터 시작이가 회사 실적이라든지 모든 요소를 다 우리가 보통 증권에 관련된 요소가 한 300개 정도 됩니다. 그 관련 요소를 했을 때 지금 LS와 GS를 오늘 저점 매수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고요. 매도 종목이 또 나오더라고요. 매도 종목이 나오는데 매도 종목은 오늘 매도를 해야 되는 종목들이 컴퓨터가 나옵니다. 매도 종목이 서해방전지가 오늘 고점에 매도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화면도 이제 앞으로 제공을 할 생각이 있으니까 항시 멋있는 테레비 멋있는 곳 그리고 또 하나는 매수 상위 종목들 보면요, 매수를 해도 될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될 종목들을 보시면은 예, 뭐 여러 개가 나오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없으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꼭 사고자 하면 코스피 200 종목 중에 꼭 사고자 하면 GS건설 LS 이렇게 일간으로 나오고요. 주간으로 보시면 매수해도 될 종목이 웅진코웨이, SK 케미칼, 대한통운, 하이트홀딩스 한국전력을 추가적으로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선정할 때도 여러분 질과 품질이라는 우리 센티비 청송촌농과 같이 하면 분명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오늘 분명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특히 우리가 지나고 나면 압니다. 이동평균이 수렴할 때 꼭 사고를 쳤다. 이동평균이 수렴할 때 꼭 사고를 쳤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 사고 칠 때 여러분께서 분명히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테마주는 오늘도 반등하면 매도를 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운송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조선 관련 주식들이 좋은데요. 계속 묻는 분이 있어요. 사락할 때는 안 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조선 관련 주식들은 저점에 계속 매수해야 된다. 살 바에는 비싼 순서대로 사야 된다. 인물 좋은 주로 사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반면에 건설주는 조금 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께서 조선주는 추가적으로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코스닥 종목들이 몇몇 종목이 불쑥불쑥 뜨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코스닥 만지면 굉장히 괴로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여간 요즘에 장 자체가 분명히 약세장입니다. 약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약세장일 때는요, 일단 그 업종의 독과점적인 종목, 전 세계 주식 글로벌 증시를 보면요, 애플이 여러분 그 아이폰이라는 아이패드 비싸게 파는 이유가 마진율이 거의 45%에서 47%, 그게 독과점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독과점 종목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과점 종목이란 게 뭡니까? 소위 말해서 그게 1등 주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타이어 하면 1등 타이어 한국 타이어, 베라미는 대우조선,
뭐 하여튼 현대조선 하여튼 뭐든지 1등 주식을 사십시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방송은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날 나으실 때 1등으로 놔줬다. 앞으로 이제 곧 이제 명절 구정되면 여러분 조상님 상에 이제 마주할 건데요. 조상님을 맞이할 건데 조상님 맞았을 때 조상님은 나를 분명히 인류로 놔줬는데 왜 나는 인류 방송 보면서 또 멋쟁이 또 청송촌놈을 보면서 교양은 좀 떨어지지만 여러분은 왜 또 인류 주식을 추천해? 인류 주식 안 사고 또 거지 같은 주식 가장 더럽고 추한 그런 정치권 이런 주식을 사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주식은 교양입니다. 교양에 바탕되어 사야 되기 때문에 1등 주식 사는 그런 시청자가 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쉬십시오. 날씨도 추운데 방 안에 계시지 말고 뒷동산 가서 아니면 하와이, 여름 꽃이 피는 식물원이라도 한번 가셔가지고 큰 마음을 품으면서 2012년은 센티비와 청송촌놈과 더불어 어떤 종목 1등 종목 사는 그런 각오를 갖고 여러분 오늘 하루 쉬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날씨도 추운데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샘플러스 라인업이 이어집니다. 자, 오늘 장에서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매수해도 좋은 종목 어떤 것이 있는지 샘플러스 전문위원에게 물어보는 순서입니다. 샘플러스 라인업 시작할 텐데요. 가장 먼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시간 추천하신 종목 후성 있다고요. 후성 다시 한번 AS 부탁드립니다. 예, 어제 이제 후성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매수가 같은 경우도 약간은 제가 좀 높게 잡아드리면서 관심을 네. 좀 가지신 분이시라면 아마 매수도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중에는 거의 한 5% 정도까지 좀 상승을 했었는데요.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사익실험 매물들이 나오면서 좀 밑꼬리가 다는 그런 차트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여전히 뭐 좋은 관점은 유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혹 더 어제 관심을 좀 가졌는데 매수를 못했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옵션 만기 날이기 때문에 시장의 좀 변동성이 좀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뭐 좋은 주식들, 좋은 주식이라 하면 실적이 기반이 되는 그러한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우리가 주목을 할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만기일날 또 변동성이 나타날 때 좋은 또 매수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혹시 좀 조정이 나온다면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매수도 여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후성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골프존도 한번 추천해 주셨는데요. 그때쯤 추천하신 이후 너무 많이 올라서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골프존 추가적인 대응 전략도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골프존 같은 경우도 이제 워낙 그날 당일날 강하게 네. 가파르게 상승을 해버려서 매수가도 이제 제가 좀 보수적으로 잡아드려서 매수가 좀 안 되셨을 것 같은데 네. 여전히 뭐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기관의 수급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라는 건 상승한 이후에 항상 그런 뭐 기간 조정이라든가 가격 조정이라든가 이러한 조정을 거치면서 뭐 이격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21선과 이격 조정을 거치게 되는 과정인데요. 그 과정이 지금 어제 오늘 어제 그제죠. 이렇게 이틀 동안 좀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래량이 줄면서 기간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정이 계속 나타나는 흐름을 계속 뭐 기간 조정이 나타난다면 제가 일전에 한 5만 5천 원 정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5만 네. 5천 원 정도 온다면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러한 가격을 좀 기다리시고 그러지 않고 조금은 공격적인 그런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여전히 제 생각에는 지금 가격에서도 매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만 7천 원대인데요. 어제 종가가 5만 7,600원인데 뭐 그 가격선이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매수 접근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이제 사고자 하는 그런 비중 자산의 그 비중에서 한 번에 뭐 다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분할해서 네. 지금 5만 7천 원 가격선에서도 일부 분할해서 매수를 하고 나중에 또 조정이 나올 때 더 매수를 하고 이러한 전략을 피신다면 현재가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뭐 매수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골프존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좀 관심 종목에 담아두고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오늘장 새로운 관심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이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심팩이라는 종목입니다. 이름이 네. 영어로 돼 있습니다. SIMPAC 영어로 이제 심팩이라는 종목인데 기계 업종에 이제 속하는 종목인데요. 바로 이제 그 프레스 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프레스 기기라 하면 이제 그런 규격화된 일정 규격의 그 부품을 찍어내서 만드는 거죠. 자동차라든가 LCD용 그런 금속 부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그 중대형 프레스기 이러한 부분에서 국내에서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그러한 사업을 하는 업체 같은 경우 뭐 현대 로템이라든가 현대 위아 뭐 이러한 시장 이러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러한 3개 이 중에서도 한 5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업이 바로 이 심팩이라는 기업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3개 정도의 기업이 독과점적인 시장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부분이 상당히 좀 안정적인 고수익을 좀 보장을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해서 뭐 금속 부품이라든가 조선 쪽 이러한 부품들에 있어서 수주가 계속 신규 수주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을 보면 계속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뭐 지나면서 계속 올해도 계속 증가할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한 30% 정도까지 증가를 했고요. 올해 이제 4분기 2011년도죠.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의 증가폭은 아니더라도 실적이 증가를 하는 그럴 전망입니다. 2012년도에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한 2,400억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 순이익 같은 경우 모두 다 한 10% 이상씩은 2011년도 대비해서 성장이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실적적인 부분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그리고 국내에서 점유율 1위 기업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부 라인을 이제 대형 프레스 그런 공장 체제로 좀 전환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더 또 노력을 하고 있는 성장률을 더 키우기 위한 그러한 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PR을 보자면 한 6배 정도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라고 보고요. 2012년도 지금 현재 주가 상태가 뭐 크게 급등을 하지 않는다면 2012년도 그런 실적 예상 실적을 봤을 때는 PR 한 5배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된 기업 종합을 해보면 저평가된 아주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신규 수주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안정적으로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전방산업화 자동차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방산업의 호조 부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좀 매력적으로 그런 가격이 아닌가, 매력적인 가격이 아닌가 해서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5,100원에서 5,200원 정도 사이에서 어제 종가 5,180원인데요. 네. 오늘 좀 약간 높은 가격선에서도 좀 시가가 좀 높이 형성이 된다고 해도 약간 조정이 나올 때 한 5,200원 선까지도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5,100원에서 5,200원 정도 사이에서 매수가를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6,000원 정도, 장기 평선 201선 정도가 위치해 있는 한 6,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4,800원 정도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심팩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에서는 고품격 전문가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플러스.센티비.co.kr로 들어오시면 자세한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 시황 분석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1577-7451번으로 전화로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증권사 리포트 내용들 확인해보죠. 네, 개장을 30여 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날이기도 한데요. 증권사에서 어떠한 리포트 내놨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 예상된다라고 리포트를 내놓은 솔로몬 투자증권으로 가서 정영훈 대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리포트 내용이 전일 국내 증시 저점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예상된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아, 네. 우선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좀 기술적인 좀 상승을 좀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소폭을 좀 하락을 하면서 계속해서 시장 상황이 좀 프로그램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틀 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전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소폭 좀 조정을 보였었는데요. 금일 뭐 옵션 만기를 맞아서 어느 정도 프로그램 매물이 좀 나올 것으로 뭐 예상은 되고 있지만,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국내시 저점에 따른 좀 기초 반등 구간의 국면이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선 뭐 지금 해외 시장을 좀 본다면 뭐 피치사가 그 2012년 내 그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이 없을 것이라는 좀 예상을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한 그 그리스 그 6개월 그 만기 국채 입찰이 비교적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점도 주가 상승에 좀 해외 시장에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또 원인이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뭐 시장 상황이 미국의 무엇보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좀 뭐 형성이 되면서 미증시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뭐 시장 상황은 호재와 악재가 다 이제 혼재한 상황이다라고 좀 정의를 좀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로 경기 부진과 미국 경기 회복이라는 이 상충된 내용이 혼재하면서 시장이 좀 반응을 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지배적 리스크까지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방향성은 역시 뭐 좀 아래쪽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미국 경기의 그 서프라이즈 좀 수준이 나오면서 좀 지수 고점이라는 점과 또한 국제 신평사의 그 유로 핵심국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또한 그 중국의 경기 둔화, 그리고 또한 그 이란 제재로 인해서 그 유가 급등 등의 좀 상황을 고려를 한다면 향후에 지금 1800에서 1900 이 박스권에서 계속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에는 좀 박스권 하향 돌파에 대한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신 투자 전략이 좀 좋은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 지점의 정영훈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장 꼼꼼한 실장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오늘의 대박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어제 국내 증시는 장 초반에 잠깐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개장한 지 5분 만에 흐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은 개인의 매도 또 프로그램의 매도가 부담스럽지 않았나 싶은데 어제장 어떻게 보셨는지? 네,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 조금 그 저한테 상승을 좀 예상했었는데 네. 일단은 개인과 외국인 쪽의 어떤 포지션 싸움이 조금 상당히 좀 그 심하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그렇다 보니까 조금 시장 예상과는 틀리게 좀 하락을 했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기술적 분석에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쪽부터 코스피 쪽에서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현대모비스, LG디스플레이, 현대차, 포스코, 현대중공업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현대중공업, LG전자, 삼성중공업, LG화학, 현대차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본다면 뭐 자동차 업종을 매수했다는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관 쪽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종을 매수를 했다는 부분이 좀 눈에 띈다고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 현대중공업은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어저께 동반적으로 매수한 종목이고요. 특히나 현대중공업은 기관이 7일 연속으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7일 연속 동반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7일 연속 현재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게 지금 현재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올해 그 수주가 254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작년 그 매수 그 수주가 254억 달러인데 올해 수주가 306억 달러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주 모멘텀이 조금 붙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지금 현재 기관들이 4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삼성중공업도 올해 수주 목표가 한 125억 달러 정도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양 플랜트 쪽에서 수주가 좀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기대감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모비스 외국인 쪽 한번 살펴본다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12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쪽,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쪽에서 이틀 연속 현재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부분이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다가 그 부분이 외국인이 현재 그 바톤을 넘겨받는 그런 그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CD 공정을 이전에 LED 공정으로 다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OLED 공정으로 수정하게 되면서 지금 그 CES2012에서 그 LG전자에서 OLED 55인치 TV를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OLED 어떤 그 생산
공정이 확대가 되면서 어떤 요 부분에 어떤 매출이 좀 증가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한번 전망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포스코, 뭐 LG전자 이렇게 매수를 한 종목들이 눈에 띈다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도한 종목들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신한지주, LG전자, 호남석유, 삼성전자 우선주 순으로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금호석유, 젤모직, 포스코, 그리고 삼성SDI, 삼성전기 순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자, 외국인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동반적으로 삼성전자, 뭐 삼성전자를 현재 지금 팔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에 조금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을 현재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신한지수 같은 경우에 현재 6일 연속 계속해서 6일 연속 현재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순이익이 한 5,1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전분기 대비해서 한그 전분기 대비해서 상당히 큰 폭의 그 감소, 전분기 대비해서 한27.5% 정도 감소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실적에 관한 우려가 조금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최근에 기업은행이 실적에 관한 부분이 좀 우려가 되면서 조금 큰 폭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신한지도 그런 동반적인 좀 이유가 아닌가 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 쪽도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자, 금호석유 어저께 상당히 좀큰 급락이 나왔습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 최근에 화학주 흐름이 좋지 않은 반면에서도 그 실적이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면서 조금 상당히 선방을 했었는데, 3분기 때 실적이 3분기 때 영업이익이 한 2,100억 정도 됐습니다. 근데 4분기 때 영업이익이 한 960억 정도, 거의 반토막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현재 어저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4일 연속 현재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급이 일단 실적 부분도 전망이 좋지 않고요. 그리고 수급도 현재 좋지 않기 때문에 잠시 좀 피해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절대적인 지지 라인이 16만원을 깼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이 염려가 된다고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3일 연속 현재 그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기관과 그 어쨌든 8월 달 급락 맞기 전인 수준인 9만 원대까지 반등이 나왔지만은 9만 원에 대한 돌파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신 분들이시라면 9만 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한번 접근 뭐 계획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샀던 종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아가방 컴퍼니, 안철수 연구소, 셀트리온, 그리고 다음 시젠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CJ오쇼핑, 다음 골프존, 덕산하이메탈, 그리고 모두투어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이 3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3분기 때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은 4분기 때는 모바일 광고 쪽에서 매출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CJ오쇼핑이 최근에 기관이 6일 연속 현재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동방 CJ, 그 남방 CJ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그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홈쇼핑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좀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국발 모멘텀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관련적으로 최근에 반등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관이 10일 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그 매수를 해줬습니다. 근데 어쨌든 수급에 의한 조금 반등이나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인 이유를 한번 찾아본다면은 이번 달 20일부터 28일까지 중국 춘제가 예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조금 급락을 맞았던 그 정치 테마인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안철수 연구소가 외국인의 어떤 상위에 좀 랭크가 돼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적이라고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판 종목도 정리해봤는데, 코스닥 쪽에서 아가방 컴퍼니, 안철수 연구소, 이거 외국인이 매수한 건좀 특징적이네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 그 외국인들이 6일 연속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분율도 0.3%에서 1.7% 상당히 급증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최근에 와서 조금 말씀드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순수하게 외국인이라고 보기엔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뭐그안 좋은 얘기겠지만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 봐야 될것 같은데, 소위 뭐 세력이 매수를 했다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최근에 그 어떤 조정을 이용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검은 머리 외국인 뭐 세력이라 봐야 되겠죠. 세력들이 조금 받아 나가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매도 종목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장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또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그 옵션 만기일 한번 뭐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은, 일단은 그콜 가격이 너무나 좀 비쌉니다. 콜 가격, 풋옵션 가격에 비해서 너무나 비싼데, 그렇다면은 그 오늘 쪽에서 콜이 행사될 가능성은 조금 적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시간 가치, 좀더 자세히 말하면 행사 가격에 행사가 될지 여부가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같은 경우
경우에 일단 뭐 시장 전망을 오늘 보합권에 좀 출발하고 난 뒤에 좀 강보합권에서 마감할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저께도 그 강보합권에서 마감할 것 예상을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일단은 시장의 수급 전체적인 수급을 본다면은 위쪽으로 방향을 쳐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선물의 어떤 가격을 본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 그 지수 같은 게 1860포인트 정도 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과 어떤 개인 쪽에서 포지션 싸움이 상당히 좀 심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과 개인 쪽의 포지션을 본다면은 선물 그리고 특히나 옵션 전략 쪽을 본다면은 너무나 반대쪽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쪽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매도 그리고 콜옵션 매도도 매도를 잡으면서 풋옵션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성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았는데 개인들은 그와 반대로 선물 매수 그리고 콜옵션 매수를 하는 어떤 상방 포지션을 잡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날 이틀 전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하방 포지션을 외국인들이 하방 포지션에 대한 그 개인들이 하방 포지션에 대한 그 적극적인 상방 포지션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청산이 나오면서 하락 포지션을 잡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좀 반대적으로 외국인이 매수 상방 포지션을 잡으면서 위쪽으로 좀 돌려줄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 상당히 예상이 좀 빗나갔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조금 그런 부분을 말씀 한번 드려본다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자, 외국인들이 장 중반 이후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 장 중반 이후에 이렇게 네. 선물을 적극적으로 청산하는 그렇게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네. 자, 아래쪽을 보신다면은, 개인들의 그 콜옵션 동향입니다. 콜옵션 동향인데, 거의 100억 가까이 있던 그 콜옵션 그 매수 자금이 네. 20억 가까이 한 80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네. 외국인들이 그 선물 매도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개인들의 어떤 콜옵션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본다면 오늘 쪽에서, 어제와 마찬가지 오늘 쪽에서도 파생 쪽에서 위쪽의 포지션을 외국인들이 가져갈 가능성이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베이시스도 한번 같이 보더라도 베이시스가 어저께도 보시면 이렇게 완만하게 위쪽으로 방향을 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런 부분들만 본다면 오늘도 마찬가지 위쪽으로 방향을 틀어줘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조금 그 너무 한쪽 방향만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어저께 외국인들이 장중에 선물 매도를 청산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개인들이 콜을 청산했다는 부분, 그리고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베이시스가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던 흐름을 볼 때는 오늘 쪽에 당연히 상승이 나와 정상입니다. 근데 어제와 마찬가지 외국인과 개인 쪽에서 어떤 그 포지션 싸움이 다시 한번 이루어진다면은 조금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은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콜옵션 가격이 너무나 좀 비쌉니다. 지금 현재 화면을 좀 같이 보신다면은 네. 자. 똑같은 240의 행사 가격을 가지고 있는 콜옵션 가격과 풀옵션 가격을 한번 본다면은 네. 지금 이제 콜옵션 가격 같은 경우는 25만 8천 원이고요. 그리고 풀옵션 가격 같은 경우는 12만 7천 원입니다. 지금 이제 단순 논리로 봤을 때도 콜옵션 가격이 너무나 비쌉니다. 그렇다면은 네. 오늘 쪽에서 콜옵션 가격의 어떤 시간 가치죠. 시간 가치라는 것은 행사될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죽이면서 콜옵션 가격이 행사가 안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은 콜옵션 가격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콜옵션에 대한 어떤 시장 가치가 다운이 되면서 행사가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상승을 하더라도 강보합권에서 큰 변동성이 없는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그 제가 볼 때는 어느 쪽도 행사가 안 될 가능성, 즉 콜옵션 매수보다는 콜옵션 매도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양쪽 그 풀옵션이든 콜옵션이든 어떤 양쪽 매도 포지션에 대한 어떤 행사 가능성이 더한 부분들, 시간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전체적으로 말씀 다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 이렇게 대비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예상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개인과 개인 쪽에서 그 포지션에 대한 싸움이 조금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쪽에서 상당히 뭐 중요한 대비 변수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쪽에 그 중국의 생산자 물가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생산자 물가 즉 물가가 조금 안정이 된다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중국 정부에서도 지준율 인하뿐만 아니라 어떤 금리나에 대한 부분 그리고 통화 정책 완화에 대한 부분이 실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물가가 저번 달보다는 조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아준다면은 물가가 생산하는 부분, 인플레이션에 관한 우려가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 완화의 부분들이 나올 수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중국의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성을 찾아가는지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조금은 그 영란은행,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ECB에서 금리 결정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금리보다는 얼마만큼의 어떤 시장 우호적인 정책이 나올지 가는 부분들을 현재 시장에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피치가 오늘 저녁에 유로존에 대한 국가들의 신용등급에 대한 부분들을 전망을 할 것이라는 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어떤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의 전체 어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채, 즉 상각 채권에 대한 부분들이 6,600 유로 정도, 6,600 유로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탈리아가 차지하는 부분이 한 59%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59%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탈리아 금리가 이탈리아 국가 신용등급이 A+에서 다운이 됐을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채 금리가 또 급등하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가 13일 날 예정되어 있던 국채 발행 그리고 다음 달 예정된 국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좀 아이러니컬한 게 국채를 국채 지금 발행되어 있는 국채 어떤 자금을 갚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면 카드 리볼빙이라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톱니바퀴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네. 우려를 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대외 변수에 관한 부분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포지션에 대한 싸움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어디 봐도 시장에 대한 예상이 좀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열어두시고요. 그리고 그쪽에 시장이 유연하게 좀 따라가는 어떤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일단은 외국인과 개인의 포지션 싸움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하겠고 또 중국 쪽에서 어떤 지표가 나오는지 또 피치가 유로존 은행들의 신용등급 전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짚어봐 주셨습니다. 상당히 쉽지 않을 장이 또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또 매수 가능한 종목도 있을까요? 네, 예, 예. 오늘 뭐 단기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최근에 네. 조금 추세를 돌려줄 만한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STS 엔진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매출의 한 80%가 조선에 차지를 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두산엔진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조선엔진 부분에서 상당히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부분, 그룹리스크, 하이닉스 인수 철회를 해서 어떤 그룹 전체적으로 자금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 상존을 하고 있지만 차트적인 부분이 조금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종목이라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자, 화면을 보시면서 수급 그리고 차트 보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급적인 부분을 좀 먼저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요 종목 같은 게 1월 3일 이후에 기관들이 이렇게 강하게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관들의 수급에 의한 반등이 지금 현재 1월 9일부터 이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룹 리스크라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상존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수급에 의한 반등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라 보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4,000원 부근에서 하반기성이 확보가 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도 어떤 추가적인 양봉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5,100원 한정 15,100원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쪽에서 상승 출발을 하더라도 아래 꼬리에 대한 가능성을 가져가시면서 오늘 저가에 매수하는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61선이 있는 16,800원 그리고 선절가 같은 경우에는 14,700원 5일선이 있는 부분을 한번 좀 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태훈 전문가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오전 7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